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유입니다. 오늘부터는 피터 홀린스의 자제력 수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의지력의 재발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절제력, 자제력에 대한 책이었죠. 그 책이 2011년 아마존 올해의 책이었는데, 2019년 베스트셀러에는 자제력 수업이 있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사람들이 가진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8년 전에도 공부가 힘들었고, 다이어트가 힘들었고, 노력하는 일은 힘들었지요. 여기 이책 자제력 수업에도 유용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의지력 재발견의 효과가 사라지기 전에 가져왔습니다. 그 방송과 함께 들어주시면요. 여러분들의 자기 절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어느 책에선가 백만장자들의 성공 원인 통계치를 본 적이 있어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가 제일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더냐라고 물었던 거죠. 수십 가지 답이 빽빽하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았다. 과감히 위험을 감수했다.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또는 뭐 남들보다 열심히 일한다 등등이 있었는데 전체 중에서 1위를 한 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백만장자로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무엇을 꼽았을까요? 두 개가 공동 1위였는데 둘중 하나는 놀라웠고 다른 하나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답은 이거예요.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다. 절제력 수업을 나누어 드리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하면, 즉 자기 절제력이 강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선물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피터 홀린스는 누구나 자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오늘은 절제력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죠. 전에 의지력의 재발견에서 슬쩍 말씀드린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절제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 자체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연사인 짐 론이 이런 말을 했다. 인생에서 둘중한 가지는 반드시 겪게 된다. 자제하며 생기는 고통 또는 자제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고통. 그렇다. 살면서 어떤 고통 겪을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 스스로를 다잡는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가까이 갈수 있다. 자제력과 의지력이 있다면 실천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일도 할수 있고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알람을 끄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벌떡 일어나 운동을 하거나 정말 맛있어 보이는 초콜릿 케이크 앞을 눈딱 감고 지나가는 것처럼 말이다. 목표를 달성하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꼭 필요하다. 우선 자제하는 힘이 생물학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발생하며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의 뇌에는 약 100개 조의 뉴런이 있다고 한다. 최근 행해진 실험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조금 발견했다고 들었다. 2009년 토드 헤어와 콜린 캐머러가 fMRI를 활용해서 자제력과 자기 조절이 필요한 일을 할 때에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폈다. 실험 참가자들은 나중에 큰 금전적 보상을 받을지 아니면은 지금 당장 조그만 보상을 받을지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했다. 이와 같이 만족 지연과 의지력이 갈등할 때 뇌에서 복내측 전전두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뇌에서 자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왜이 점이 중요할까? 자제력도 노력을 통해 의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신경 접합부의 연결을 꾸준히 형성하고 재조직하는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자제력의 정도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두뇌를 겨우 일부만 이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한 개인의 자제력을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어디에서 시작했던 간에 자제력을 꾸준히 노력하여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니까 성인이라도 자기 조절 능력과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더불어 이런 연구 결과들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어릴 적에 항상 제멋대로 행동하던 아이는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자랄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도 충동을 억누르는 일에 미숙해지며 장기적인 시선으로 사물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의지력과 자제력은 생물학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유혹에 직면했을 때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질이 아니다. 오히려 연료 탱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역기를 들면 근육이 피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지력도 쓸 때마다 대폭 줄어든다. 달콤한 쿠키를 한 번 거절한 적이 있는 사람의 뇌는 열 번이나 거절한 사람의 뇌와 확실히 다르다. 하지만 의지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유혹에 시달리면 결국 포기하게 된다. 사람이 40시간을 연속해서 달리면 진이 빠져 죽기 마련인 것처럼 말이다. 인간의 뇌는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며 진화했다. 현대사회에서는 일시적으로 혈당과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생명이 위독해지지는 않지만 뇌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생존 모드로 들어간다. 생존 모드에 들어간 뇌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과식은 물론 자제력을 망치는 그 밖의 수많은 요인도 함께 불러온다. 의지력과 자제력을 고갈시키지 않으려면 배가 고플 때 자신의 의지력을 너무 강하게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 아예 처하지 않는 거다.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있다면 힘들게 딴 돈을 잃지 않으려고 애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카지노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면 그런 노력을 할 필요조차 없다. 장보기를 계속해서 예로 들어보자. 건강한 재료를 사고 싶고 유혹이 있는 구역을 피하고 싶을 때 배고픈 상태에서 장을 보는 것과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장을 보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요컨대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면 되는 거다. 자제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꽤 간단하다.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제력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 즉, 더 나은 선택을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의지력을 흩뜨리는 요인을 파악하고 가능한 한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 자신을 노출한다면 누구나 해낼 수가 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학회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피터 홀린스 자제력 수업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세시텍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